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효과가. 네, 안녕하세요. 뉴헤어의 고영욱 원장입니다. 잘은 안 했네.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헤어의 고영욱 원장.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란 머리머리 뉴헤어의 고영욱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탈모 샴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탈모 샴푸를 써야 되나? 정말 탈모 샴푸는 탈모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점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탈모는 모낭을 소멸시키는 호르몬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론, 그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탈모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모낭에 계속 자극을 가하고 모낭을 퇴화시키고 그러면서 모낭 이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모낭이 죽어버리는 요 과정이 반복되는 게 탈모인데요. 탈모 방지 샴푸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효과가 기대하실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탈모에 효과가 없는 물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탈모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두피를 뚫고 흡수가 돼야 돼요. 두피를 뚫고 흡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샴푸,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곧장 씻어내리죠. 실질적인 탈모 방지를 위해서는 효과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 두피염, 두피 건선, 요런 이제 두피의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피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용 샴푸를 사용하신다던가 내 두피에 맞는 샴푸, 요런 샴푸를 사용하셔서 두피염 상태가 좋아지면 탈모의 진행 속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두피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탈모의 진행 속도가 악화되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유전형 탈모, 남성형 탈모 이런 이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모발 재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된 샴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탈모가 있다 하면은 요 탈모 호르몬을 차단하는 피나스테레이드, 두타스테레이드 약을 복용하는 게 탈모의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